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므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역대상을 시작할 때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 그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그들을 향해 그들은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이름들 속에서 부르기도 힘들고 이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나와 상관없는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의 이름들이 이 계보 속에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지루하던 나와 상관없던 그러한 족보와 계보가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상 설교를 준비하며 수많은 이름들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며 한 장 한 장을 묵상하였습니다. 반 정도가 넘어갈 무렵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좀 현타가 오는 어려운 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묵상이 잘 되지도 않고 동일한 이름들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모든 설교의 준비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너가 설교했을 때 그 받았던 그 마음들,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설교했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복기해 보았습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복이라, 너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여러 말씀의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너는으로 시작된 이 제목들이 기억이 나고 그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그 제목들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자녀요, 복이요, 제사장이요,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9장 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유다가 범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지파에 비해 유다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뚜렷하게 범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죄하였지만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범죄하였는데 9장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유다가 잘못한 게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떠나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니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의 마음 가운데 참 우리는 어떠한 죄의 결과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온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이유는 유다가 범죄하여서 결국 죄는 내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 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은 정죄와 징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정죄와 징계가 있습니다. 정죄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끝, 아웃,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데 목적이 있고, 징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혼이 나지만, 다시 한번 벌하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나에게 오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 속에서 내 삶을 어찌할지 모르고 너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민망해요, 돌아갈 자신이 염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죄를 지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잡혀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하며 만났던 학생 중에 회장까지 가고 참 열심히 섬기던 친구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와 선교도 같이 갔었는데요.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졸업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데 졸업 후에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대학 가서 너무나 세상적인 바벨론과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사진들을 열어 보았어요. 본인도 SNS 본인의 계정이 민망하였는지 또 저와 교회 친구들이 많아서 민망하였는지 어느 순간 사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속에서 민망하니 교회를 떠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사니 SNS 계정을 다시 만든 거죠. 가끔 생각이 나서 제가 연락을 자주 합니다. 초기에는 그 아이가 목사님 저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어도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놀다가 돌아와.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너무 멀리 가면 너가 돌아오는 게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조금 놀 때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돌아가면 되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민망해요 라고 그 카톡이 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 누구야 전심으로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기다릴게. 이렇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징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예배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또 넘어져서 기도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에 알지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복기해 보는 것도 중요하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6장에서 나오는 언급하였던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 중에 낯선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느디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9장에 이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며 나아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승리의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 꾀를 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에서 금방 정복될 것 같으니 미리 손을 써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까이에서 온 기브온 사람들인지 알지만 속은 것을 알지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성전에서 제단을 섬기는 일을 맡깁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들로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들은 열심히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그 명단에 제일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명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 정황과 기질로 보면 이들은 처세술에 강하고 적응이 빠른 족속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신분을 바꾸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정확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느디님은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됐고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가지고 오는 일이 힘든 일이었으나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가지고 오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나무를 구하는 것, 물을 길러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힘든 일들 속에서 충실히 예배를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바벨론 그 포로의 70년 그 삶 동안 한 번도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지파와 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느디님, 지파까지 그 족속까지 결국 예배함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 상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예배하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 회복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 그 은혜를 알았던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레위인과 제사장과 느디님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되고 예배함이 은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